안녕 여러분, 오늘 처음 인사하는 것 같네. 날씨가 너무 좋아요. 더운데 조금? 너무 뜨겁다. 놀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영화 봤던 세진이를 또 만났어요. 안녕하세요. 한달 지난 내 생일 파티. 한달 파티인가? 북새통이라는 떡볶이 집을 갑니다. 맛있겠다. 무슨 떡볶이야? 즉석 떡볶이. 저거 안 좋아해. 휘적거리지 말래도 너무 휘적거리고 싶네. 어때 보여? 맛있어 보여? 국물이 되게 많다. 약간 신선? 카라멜하잖아. 완전. 원래처럼 꼬인꼬인. 귀여웠어? 응. 맛있어. 진짜 맛있어. 빨면 같아. 꼬잉꼬잉. 아들 맛있게 먹고요. 제가 찾을 것 같아. 근처에 소품샵 있어서 보려고요. 여기 너무 귀여워. 아 귀여워. 마법사 잡화점이래. 어머 너무 귀여워. 이거 몬스터 주식회사. 걸으면서 나와 땅펭귄이야. 귀여워. 귀여워. 어, 내한테 무조건 있었는데 까먹고 안 뭐? 뭐지? 땅 튀김. 아 맞다. 내놔. 완전 까먹고. 살 거예요. 펭귄이랑 그로미. 얘 밀레스야 그로미야? 얘가 원래 아 얘 그로미. 완전 갑자기 성공 보면 하네. 아 귀엽다. 아 얘도 귀여운데 첩스. 우와 너무 귀여워. 우디 옷을 입고 있네. 카페 왔어요. 인사해줘. 안녕. 아 근데 섞지 말라고 했던 거 같기도 하고. 크림 나중에 섞어 먹으란 거 아니야? 잘 먹어보라고. 근데 이거 너 뭐야? 프레파이트야? 먹어볼게요. 칵테일 먹으러 왔고요. 롱티. 텐션 좀 올려봐. 롱티. 많은 일 있어서요. 텐션이 떨어졌어요. 이거 약간 진토닉이랑 맛이 비슷하지 않아? 어때? 음료수 같아. 달달해. 빼서 먹을까? 드나베랑? 나는 까리고추가 있어. 이거랑 얘 뭘까? 염통? 어떻게 꼬리 너무 많아? 안녕 여러분, 아주 재밌게 놀았고요. 이제 집에 갑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밖에서 마신 것 같아요. 운전한 뒤로는 진짜 이렇게까지 안 마셨던 것 같아서 아주 재밌게 놀았습니다. 오늘 사케를 처음 먹어봤는데 정종 맛이 나고 제사술 그런 맛인데 저는 나쁘진 않더라고요. 막걸리인데 깔끔한 막걸리 맛?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영상에서 굉장히 술냄새 날 것 같은데? 안녕 여러분, 굉장히 피곤합니다. 아 어제 너무 달렸네. 오늘도 약속이 있습니다. 오늘은 동생이랑 동생 여자친구랑 셋이서 방탈출을 하러 가는데 좀 특이한 조합이긴 하죠? 그래서 방탈출하고 카페 가고 밥 먹고 할 것 같은데 아침을 그래도 간단하게는 먹어야 될 것 같아서. 하지만 다이어터에게 해장은 좀 사치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도 이거 진짜 맛있는 쉐이크. 오늘은 쿠키 맛. 저는 술 마신 다음 날에 해장을 하다가 살이 더 찌더라고요. 일단 순댓국 하나 때려주고 그러면 이제 속이 괜찮아지니까 과자나 아이스크림 또 이런 게 땡기더라고요. 지금 밖에서 자꾸 무슨 이상한 무서운 막 소리가 나가지고 지금 11시인데 나가기 전까지 살짝 편집을 하고 중간중간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약간 정신이 아득해. 아직 그 술독에서 빠져나오지 못해가지고.
안녕 여러분. 이제 나갑니다. 안녕. 놀러 간다. 고새 어제 먹었다고 얼굴이 커졌어요. 출발. 티맵 추천 경로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어, 뭐야 무서워. 이게 주차 타운데 차 엘리베이터인 것 같아요. 너무 무서운데? 우와, 지하 3층이다. 우와, 진짜 신기하다. 이따가 되지. 우와, 자리 짱 맞네. 주차 완료. 와, 내가 자동차 엘리베이터를 다 타봤네. 이제 방 탈출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테마는 부평 넥스트 에디션에 있는 쉿이라는 테마고요. 동생이랑 이제 동생 친구랑 셋이서 할 건데 이 친구들 두 명은 방 탈출이 처음이어가지고 엄청난 방린이일 거기 때문에 저는 한 10방 정도 했거든요. 방린이들한테 딱 좋다고 하더라고요. 난이도가 방 탈출을 딱 처음 하면 되게 당황스럽고 막 뭐부터 풀어야 될지 모르겠고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조금 흥미를 가졌으면 좋겠는 마음에 초보자용 방 탈출이지만 퀄리티가 조금 있는, 그래야 이제 방 탈출에 푹 빠질 수 있을 테니까, 그래서 이제 친구들도 올 것 같아가지고 저도 이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하고 올게요. 노드스웨트 먹으러 왔어요. 내가 유튜브 출연해. 안녕. 안녕. 대박. 오, 신기하다. 치즈케이크, 스무디 두 개. 와인잔 주네? 그러니까 되게 신기한데. 맛있겠다.